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피닉스 호텔의 조식. 조식을 먹고 쌀국수입니다. 조식 쌀국수 퀄리티 좋네요. 쌀국수 한번 맛보아요. 오, 고수. 와, 진짜 맛있는데. 아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겠다. 안 넣어도 돼. 와, 존나 맛있는데. 이야, 여기는 중간에 가는 길에 미량땡 전망대처럼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구경하는 곳입니다. 음식도 팔고 베트남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사진 한번 받고 가겠습니다. 와, 먼지. 어제 닦았지 않나? 닦았지. 이거 10분만 타면 이래 됨. 야, 제대로. 드라이브 여기 있나? 아, 오케이. 어, it's me. 어, okay. Thank you. 어, 이게 대토 다행이다. 와, 이 넘어가는 길에 바로 잡힌다. 와, 근데 알아보고 바로 잡았군요. 가는 길에 바이크 심세에 들려서 마실 걸 한잔 하러 왔습니다. 이야, 이분은 진짜 모토 캠핑의 달인이네. 이야, 이분 이상하노. 이사. 이야, 여기 경치가 더 높은데. 그래서 조금 쉬다가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온도도 확실히 고지대에 올라오니까 매우 꼬송꼬송한 상태입니다. 하나도 안 덥습니다 오늘.
라고 하고 그랬다. 이야 좋네. 아, 여기가 딱 포인트네. 셀카 딱 받고 가자. 1, 2, 3. 진짜 필이 부은 소년이고. 이거 사진 찍으면 돈 달라겠지. 저희 점심 먹을 곳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섰습니다. 가보자고. 갑시다. 야, 여기 자리 죽이네. 오. 야, I have you. Hi. Do you speak English? Yes. You want any food? Oh. Okay. Fried egg. 가격이 좀 있긴 있네. 이거 이런 거 에그 누들 이런 거 싸네. 1,500원. 누들 하나. 에그 하나. 어. 이거 그냥 하나만 시켜볼까? 어, 그러자. One egg noodle, one fried egg, one fried beef, one two Coca-Cola. 예. Yeah, please. 매호박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자그마한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이 간판 보고 들어왔어요. 저희가 한 2만 원치 시켰습니다. 간단하게 먹고 오늘 저녁은 매호박으로 가는 길에 있는 홈스테이. 홈스테이에서 1박에 둘이에서 14,000원짜리 방을 잡았고 거기서 잘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산 중턱이라서 그런지 아주 높은 지대에 와있어 그런지 진짜 하나도 안 덥고 매우 쾌적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 가을 날씨에요. 여기서 한번 밥 먹어보겠습니다. 둘 다 2,500원짜리인가? 그치? 5만동. 자, 숟가락. 굿. 숟가락 이거. 만원, 2,500원, 2,500원. 밥은 무료인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여기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만족했습니다. 여기서 38만동, 거의 딱 한 2만원 정도 쓰고 왔습니다. 2만원으로 점심 해결. 맛있게 먹고 또 저희 이제 또 좋은 뷰 포인트가 있는 곳으로 마피랭 포인트라는 아주 절벽이 멋진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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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빈.
마필에 가서 또 인생 남겨야지. 가라. 와, 이 미친 새끼 진짜. 제 심장 존나 짜기짜기다 나. 안녕. 헤어핀. 와, 이 헤어핀 잠깐 그 떡 보면 어떨까? 강하다. 저 메이크업 투 메오박이 대놓고 사진 찍을까? 여기서 찍을 것 같은데. 오케이, 점프 하나. 여기는 마피랭 패스라는 뷰포인트입니다. 저기 절벽 끝에 바위가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바위까지 가는 길은 바이크 타고 못 가네요. 그래서 여기 멈춰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30분 걸릴 것 같은데 천천히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트레킹도 하고 좋습니다. 경치를 한번 보시죠. 아, 해발 몇 미터 되려나? 존내 높은데. 진짜. 바이크 타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굽이굽이 이 협곡에 갇혀있는 느낌. 진짜 정말 대자연이네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거의 이런 길이 한 2시간 계속 이어집니다. 고생입니다. 여기 하장 루프를 돌면서 하장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한국인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잘 안 오네요. 제가 흑금 친구랑 같이 이 하장 루프 따라 바이크를 렌트를 하는 걸 경험을 해보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 중에 경험이 얼마 없다, 아, 추천 안 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바이크를 흑곰 친구랑 어렸을 때부터 많이 타왔지만 순간순간 놀랬던 흠칫흠칫했던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진짜로 차선의 개념이 없고 중앙선의 개념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버리는데 길리슈트 진짜 어떤 바이크는 풀숲을 풀을 그냥 들쳐 메고 길리슈트처럼 안 보여요. 저기 오노. 이거는 가벼운 건데. 와. 그런 길리도 아니다. 와, 진짜 너무너무 위험하고 제가 드는 생각은 절대 바이크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 초보자분들은 90% 이상 다칩니다. 슬립하고 넘어집니다. 임도도 많고 자갈길, 모래길, 아스팔트의 구멍. 아, 진짜 위험해요. 우리 반지반지라는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좀 무서워서 사람들도 못 들어가고 있네요. 어떡할래? 갈래 말래? 여기서 사진을 하나 찍을까? 어? 네. 그럴까? 개 쫄부득한 놈. 그럴까? 어? 아직 하면 안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표정이 많이 굳어있네. 저기는 좀 많이 위험한데. 베트남이라서 더 못 믿겠다. 우리나라였으면 안전검사 이런 거 할 거 아이가. 이거 뭐 안전장치도 없고 뭐지? 그래. 많이 안 간다. 그 앞에 반 이상 봐봐. 다리 오들거리.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죽이네. 많이 찍을게.
그럴까? 돌바위에 근처에 갔을 때 외국인들이 하도 멈칫멈칫거리길래 조금 쫄았지만 흑곰 친구가 올라갔기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친구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올라갔으면 웬만한 사람 다 올라갑니다. 근데 뭔가 조만간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저거 막 주변 주변에 크랙도 많이 가 있고. 진짜 크랙이 많더라. 아무튼 여기까지 클리어. 배워봐. 이건가? 오싱이라니까. 오라는데 아줌마. 야, 이걸 올라가려나? 이걸 어떻게 타고 올라간다고? 충분하지 않겠나? 진짜 레전드고. 바로 하던데. 챙겨가자. 여기 맞다. 군대 훈련 느낌이고. 맞아. 와. How much this room? 150 per person. 150. 아, 7,500원. 맞지? 어떡하고? 뜨거워. 안 뜨거워. 아, 잘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무게 때문에 괜찮겠나? 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놔두고 하려면 여기가. 그니까. 낫긴 하지. 여기는 안정감 있다 이거. 여기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잡을래? 여기 하자. 여기 홈스테이에 왔지만 오늘 룸이 너무 작고 매우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기가 저희가 묵을 방인데 도저히 두 명에서 못 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우리가 작을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가 투 빅해서 룸이 매우 스몰하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른 호텔을 찾아보겠다. Okay, no problem. Because the room small, I know. Oh yeah, thank you. Very big. Sorry. Thank you. Yeah. See you next time. Yeah. 아까 거기 홈스테이를 현장에서 취소하고 여기 호스텔입니다. 여기는 호텔까지는 아니고 거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흑곰 친구랑 저랑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 내일 일정을 위해서. 그나마 방이 있는 곳, 에어컨과 방이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고다에서 여기 트윈룸 베드 두 개 해가지고 25,000원이라 해서 결제를 하려다가 흑곰 친구가 바로 현장 가서 돈도 많이 남았으니까 현장 가서 이제 해서 왔는데 바로 하나로 15,000원 부르시네요. 아고다 이용하지 마세요. 큰 대도시 하노이 같은 데면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특가가 많이 뜨는데 이런 시골의 호스텔은 웬만하면 와서 현장 결제하세요. 아고데스 25,000원 불렀지만 여기 15,000원 불렀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저희가 원래 절충을 하려 했는데 너무 싸게 불러가지고 그냥 바로 했습니다. 그냥 투 퍼슨에 15,000원. 아까 그거네. 홈스테이네. 와, 네. 아까 보이셨던 그 도미토리 1인당 7,500원 달래 했는데 여기가 1인당 7,500원입니다. 오호. 땡큐. 디너. 하우 머치 디너? 디너 브렉퍼스트. 디너 앤 브렉퍼스트 앤 120 원 투포. 아. 12. 디너 앤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 아, 잠깐만. 투모로우 모닝. 아침. 아, breakfast. Breakfast. Ah. breakfast. Breakfast. Okay. Breakfast to one person this price. Okay. 오, 괜찮은데. 6,000원. 와우. 디너? 디너? 아, 야, 그거 봐봐. 디너 봐봐. No breakfast. Okay. This is dinner. Dinner. Dinner price how much? Dinner and breakfast. Dinner plus breakfast is this price? Okay. One people. One people. Okay. Go. Okay. Yeah. Okay. Yeah. Okay. What time? 7:13. 7:13. 7:15. 7시 15분. Okay. Okay. Dinner time.
Okay. Downstair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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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Okay. How many people? 10 people. Wow. 10 people. Okay. To 10 people. Okay, okay, okay. Thank you. Okay. 대박입니다. 여기 저희 방값이 이게 지금 침대 두 개 있고 이게 1인당 7,500원, 둘이 해서 15,000원이었고 디너에다가 다음 아침 조식 포함해서 둘이 해서 12,000원입니다. 1인당 6,000원. 개사기입니다. 아까 거기 홈스테이에서 했으면 개박았다 진짜. 진짜. 와. 일단 저희 머리꼴도 이러고 얼른 씻고 오겠습니다. 와. 이야. 보이는데. 분위기 좋습니다. 퀄리티 장난 아닌데. 어? 이게 내일 아침까지 6,000원. 간장게장, 간장게장 먹었네. 먹을 수 있는 게 좋아하는 So you do the hazamduk? Yeah, yeah. Hello. Bye bye. Bye bye. Two of you, only two of you. Oh, wow. Because we ride from Korea. Oh. Yeah. No guy? Yes, no guy. Only you. Two bikes or one bike? Two bikes. Two bikes. 음식 퀄리티 장난 아닙니다. 와. 오늘 시장에서 잡은 닭. Next life dog. More high bar. More high bar. High bar. High bar. High bar. High bar. 수영할 수 있는 계곡을 알려달래 해서 조금 친구가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주위에 뭐 비라냐? 크로커다이? 아 너무 재밌었네. 저희는 저녁을 먹고 야시장으로 망고 사러 갑니다. 오늘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듣는 거는 다 이해가 됩니다. 모든 거 하나 빠짐없이 다 이해가 되는데 와 스피킹이 안 되네요. 스피킹이. 아 술 좀 먹으니까 얘기 좀 나오긴 하는데 아 그래도 힘드네요. 영어가 안 되면 미안하두. 마켓으로 향합니다. 네오박의 야시장. 큰 기대를 했지만 이게 끝이네요. 어? 어 냉동고 안에 망고 있다. 망고. 나중에 여기 올까? 이게 베트남에서 많이 쓰고 댕기더라고요. 모자 형식의 헬멧. 뉴 발란스. 코리아. 야. 노 재팬, 노 재팬.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아. 너무 머리가 붕 떠 보이잖아, 안전모처럼. 아, 근데 괜찮은데? 괜찮다고? 어. 한 먹어. 먹어봐. 살짝. 아, 맞네. 어. 땡땡한 망고네. 맛있나? 네, 맛있는데 맛있어. 이거 내가 또 이거 먹어. 와 밑에 먹어. 대단하다. 맛있다. 이거 먹으면 되겠네. 와 존나 맛있는데. 너무해. 너무 맛있는데. 먹지 마. 어 빨대 귀여워. 빨대 이래. 이만 타워 아닌데. 망고 두 개 60에 이거 66이에요. 아까 이거 먹어서 해피.